가수 박서진이 장윤정을 향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17일 방송된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분에서는 데뷔 11주년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하는 박서진의 모습이 그려졌다. 박서진은 동생 효정과 함께 전, 잡채, 떡갈비 등 명절을 연상케 하는 잔치 음식을 20인분이나 준비했다. 박서진은 밑바닥을 칠 때 그래프를 꺾어 올려주신 분 중 한 분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 고 말하며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한 스튜디오의 문을 두드렸고 그곳에서 트로트 가수 장윤정을 만났다. 박서진은 제가 가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장윤정 선배님의 짠짜라라는 곡이다. 동경의 대상이었고 그분을 보며 가수를 꿈꿨다. 고 말했다. 2008년 SBS 스타킹의 리틀 장윤정으로 출연했던 박서진은 당시 어머니가 암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장윤정이 제가 엄마 치료비를 좀 도와드리고 싶어 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고 전했다. 박서진은 녹화 다음 날 제작진이 계좌번호를 물어보길래 출연료를 주시는 줄 알았는데 장윤정 누나가 거액의 치료비를 입금해 주셨다. 덕분에 엄마 수술도 잘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고 밝혔다. 동생 효정 또한 엄마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우리 가족의 평생 은인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라도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했다. 장윤정은 박서진 남매를 반갑게 맞이하며 어머니의 안위를 물었다. 박서진은 누나가 암 치료비를 주신 덕분에 완치했다. 고 알렸고 장윤정은 엄마가 많이 밝아지셨더라 며 기뻐했다. 지난 5월 18일 방송된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분 346회에서는 박서진의 최근 수술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걱정을 자아냈다. 해당 방송에서 박서진의 여동생 박효정은 집에 돌아온 박서진의 팔에 감긴 붕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박효정이 팔이 왜 그래? 라고 묻자 박서진은 일하다가 다쳤어. 건어물 가게에서 칼에 손을 베어 인대가 끊어졌어. 그래서 수술까지 받았어. 밤에 행사 끝나고 돌아오던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설명했다. 박서진의 오른손 부상 소식에 박효정은 행사 끝나고 왜 건어물 가게에 갔어? 바로 집에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정말 이해가 안 돼. 라며 타박했다. 이어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어? 라고 물었고 박서진이 인대가 겨우 15%만 남았다더라 라고 답하자 박효정은 크게 놀랐다. 스튜디오에서 은지원과 백지영도 박서진의 부상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진씨가 새끼손가락이라 장구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며 걱정을 표했다. 박서진은 재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지만 박효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박서진은 일정 관리 방법에 대한 질문에 장구는 새끼손가락이 없어도 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도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라고 답했다. 그의 스케줄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빈틈없이 꽉 차 있었다. 은지원과 백지영은 그의 바쁜 일정을 염려하며 그렇게 바쁜데 왜 행사가 끝나고 건어물 가게에 갔냐. 좀 쉬어라. 서진이는 좀 덜 열심히 살 필요가 있다. 고 조언했다. 박서진은 25바늘 정도 꿰맸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의사 선생님이 재활을 잘하면 손가락 움직임에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했다. 고 전했다.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동생에게 상황을 무심하게 전한 이유에 대해 동생이 너무 놀라서 걱정할까 봐 더 덤덤한 척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서진은 다음날 아침부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치약을 짜고 왼손으로 머리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양치를 하고 한 손으로 세수를 하려는 모습을 지켜보던 박효정은 걱정스럽게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박서진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박서진은 동생의 도움을 받아 머리를 감게 되었고
미용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박효정의 솜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랜만에 형제의 역할이 바뀐 박효정은 이 기회를 살려 위에서 보니 코가 제자리에 있네. 이 얼굴 중에 오빠 얼굴이라고 할 만한 게 있어 라고 농담을 던지며 박서진을 놀려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장난스러운 모습 뒤에서도 박효정은 박서진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을 책임지며 그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집안 청소를 꼼꼼히 하며 보살폈습니다. 또한 박효정은 박서진을 위한 보양식을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박서진이 어려워하는 유유미를 집에 깜짝 초대해 그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유유미는 효정이가 오빠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 라며 박효정의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박서진은 정말로 내 걱정을 해주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며 형제 간의 따뜻한 우애를 보여주었습니다. 1995년 8월 21일에 태어난 박서진은 올해 30살이 되었습니다. 본명은 박효빈이며 그의 고향은 경상남도 사천시 동서동입니다. 박서진의 신체 조건은 키 171cm, 몸무게 65kg, 혈액형은 A형입니다. 학력은 삼천포초등학교와 삼천포중학교를 졸업하고 경진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있으며 현재 박서진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입니다. 한편 박서진의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때 선배 가수 장윤정이 치료비를 지원하면서 두 사람의 끈끈한 동료애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박서진은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며 종교는 없습니다. 그는 2013년 싱글 앨범 꿈으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며 현재 타조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장고의 신이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가 국악기인 장고를 이용한 독특한 퍼포먼스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장고 없이도 뛰어난 가창력을 인정받았으며 이는 미스터트롯2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트로트계에서 전례 없는 캐릭터로서 트로트 열풍이 일기 전부터 그는 많은 팬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그는 신유의 버금가는 트로트계의 라이징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비록 2013년에 정식 데뷔했지만 그 이전부터 여러 지역에서 길거리 공연을 통해 이미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2017년 후반부 박서진은 아침마당의 인기 코너인 도전 꿈의 무대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5연승을 달성하며 왕중왕전까지 휩쓸어 대중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미러 미러 앨범을 발매하며 트로트 가요계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전국 노래자랑의 초대 가수로 섭외되며 대중에게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해 처음 개최한 단독 콘서트는 10분 만에 매진을 기록하며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고 미러 미러는 큰 히트를 쳐 뮤직뱅크에도 출연하는 등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박서진은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았습니다. 2008년과 2011년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데 2008년에는 삼천포의 남자 장윤정으로 등장했고 2011년에는 기적의 목청킹 2분 멤버로 보컬을 배웠습니다. 같은 해 그는 인간극장에도 출연했으며 두 명의 형이 갑상선암과 만성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난 가정사가 공개되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서진은 트로트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업으로 일하며 삼천포 소년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최근 방송된 KBS 2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분에서는 박서진이 새로운 멤버로 합류하며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는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매우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는 보통 땅만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성격은 A형이고 MBTI는 INTP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내향적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